안녕하십니까. 샤프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스톰볼스톰 뜨가지고 뭐 이거 근데 샤프 잡는데 이렇게 세팅하는 거좀 그런데. 그냥 가까 딜이 좀 딸릴 것 같은데. 이거는 매핑용인데. 50가루? 아이 비싸대. 이게 왜 이리 비싸지? 빌티 와, 이 7점대인데 이걸로 할까? 야, 아깝다. 7점대. 오, 7점대. 올드 마이너. 중요한 거는 색깔이 안 맞다. 캐스트인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몸 바꾼다 봐야지. 그렇다면 일단은 요 7점 된다고 하면은 비싸다. 이게 120 하염도 안 들어가지. 이건데 요게 색깔이 깔끔한데 이 색을 어떻게 바꾸냐.
아, 비용이 장난이네. 원래도 원그린. 원래도 원그린. 찰레면은 이제 요걸 빼야 되네. 크로스 컴패싱을 안 쓰는데. 이쪽에 빼면은 빨간색 두 개는 나와야 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이따가 130가 130가 하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사프 샤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샤퍼 샵샵 샤퍼 샤퍼 저 환승청 갔다 오네. 자, 샤퍼. 엘도 잡았는데, 뭐, 샤퍼 뭐, 잡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제 몇번 죽느냐, 안 죽느냐, 요렇게 따지겠지, 요렇게. 몇번 죽느냐. 지금 들어가는 느낌은 좀 약해. 두루루루 들어가는 게좀 약간, 약한 것 같은데. 딜이 많이 약해, 딜이. 좀 약한데, 뭔가 데미지 들어가는 게좀 약한 것 같아. 또 올라오겠지.
일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역시나 지금 지금 그 말이야. 딜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매핑 경기라 극딜이 아니에요. 극딜이 딜이 좀 약해. 딜이 많이 약하네. 루스비스 죽었네. 머리 조금 먹고 조금 먹고 가는 게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오! 아, 이 참 렉이 중요해요, 렉이. 아, 나 렉사, 렉사. 아, 언제 나왔대? 딱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자, 넘어가자. 그렇지. 자, 바이브 키클리, 키클리라고? 바인드, 웨이백트 키클리, 빨리 돌아가자고? 자나가 빨리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나가 돌아가자니까, 또, 안 돌아갈 수가 없죠. 빨리 샤프에게 돌아가서, 본대로 보여줍시다. 내가 가면 이 애들 좀 무섭겠는데? 이렇게 커다란 사클이 가면은 오우 죽겠다. 죽었어. 오우 웜에 준비가 안 됐어. 샤프키
오늘 싸울래? 뭐지? 싼가 이거? 싸구려? 싸구려? 구려구려 싸구려? 아 템플체인 아 템플체인 좋아 보이는데 이거? 오 이 정도면 괜찮지.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여. 샤브 스키 나오고. 저렇게 샤브가 엘더에게 흡수당하죠. 흡수당합니다. 86렙인데도 작업하기 좀 샤프치키로 근데 트립트 템플 레벨이 오픈드 샤프 시크릿 바디 시크릿 스타디 이렇게 키를 받으면 여기서 이쪽 와야 돼. 템포럴 레버레이토리 템포럴 레이브노레이토리 자나가 일을 하고 있군요. 엘드 오브로 엘드 오브로 엘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 여기까지? 여기 거의 제 하이드하고 비슷한데 여기까지?